노징진은 대한민국 유튜버 출신으로 같은 유튜버인 싱싱한 싱호와 33살로 까치상 아재를 맡고 있다. 심지어 싱호보다 3달이 더 빨라 더 아재인데 아직도 후배들한테 당하고 혼나고 욕먹는다. 참고로 도징징 친구들은 아내가 있고 애도 있는데 이 사람은 철이 없다. 채널명이 도징징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스폰지밥에 나오는 오징어 징징이를 닮아서였다고 한다. 다른 별명은 간디, 외질, 인교진 등 닮은 게 굉장히 많은데 굳이 오징어인 징징이를 닮은 이유는 설명은 생략한다. 요즘은 구독자들이 절절이라고 놀리는데 이 별명은 10년 전부터 불리고 있었다. 한 썰이 있는데 돌잔치 MC로 근근히 먹고 살던 그는 케이크를 잘라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를 잘라주세요 라고 절었던 적이 있다. 그때 돌잔치장 분위기는 충격과 공포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썰은 개그맨이 꿈이었던 그는 MBC 공채 개그맨 시험장에서 지금 네가 이 대사를 니금 지가 지가 니금 이렇게 절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심사위원 빼고 다 웃었던 게 포인트. 위에 링크가 있으니 한 번쯤 보는 걸 추천한다. 그 외로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아트록스의 차은우, 우리나라 한우를 수입산 한우, 그리고 액션! 배트맨은 구독 아씨 이렇게 절었다. 참고로 도징징은 꿈이 MC였다고 한다. 도징징은 후배들에게 밥을 안 사준다는 루머가 수두룩하다. 후배들 증언에 따르면 촬영 끝나고 밥을 사달라고 하면 넌 못 구웠는데 라고 말을 해 주위 사람들을 소름끼치게 한다고 한다. 아니면 누구나 밥을 먹었을 오후 3시 촬영을 끝내고 내가 밥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후배들은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에 밥 먹었죠 라고 징징이를 혼낸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언짢은 상태예요. 언짢아. 맨날 진선후배가 촬영 불러가지고 한 3-4시에 불러. 왜냐면 1-2시에 부르면 밥을 사줘야 되니까 딱 밥 먹고 그 올 때 그 3-4시에 부른단 말이야. 1-2시 또 밥을 또 먹고 와요. 또 안 먹고 와가지고 사주면 몰라. 나는 얻어먹으려고 안 먹고 오는데. 굉장히 언짢아 지금 내가. 2021년 초 업로드를 했는데 20분째 조회수가 0이어서 커뮤니티에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는데 본인도 왜 우크라이나 유튜브로 업로드 되는지 모르겠다며 해결하고 재업로드를 한다는 커뮤니티 글이 있었다. 그 글의 댓글로는 야동 보려고 VPN 킨 거 아니냐?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대댓글에는 해결 완료라며 새해부터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은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유튜브 초창기 때 주작 좀 하면 10만 명 금방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여 논란 일으킨 적이 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초창기라 그럴 수 있다. 현재 1년 반 유튜브를 한 그는 6만 명이다. 사실 도징징은 6년 전 2015년부터 크리에이터를 시작했다. 보물섬, 더블비보다 빠르게 시작을 하였는데 페이스북에 펜타킬이라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채널명으로 시작을 하였다. 펜타킬이란 이름은 5명이 SNS계의 웃음으로 죽이겠다라는 뜻의 펜타킬이었다고 한다. 정작 죽은 건 자기네들이었다. 참고로 나머지 4명은 드래곤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한다. 댓글에 링크를 걸었으니 20대의 징징이 모습을 한 번씩 봐주길 바란다. 그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는 혈액형이었다. 이것도 링크를 걸겠다. 왜 중간에 그만뒀는지 물어보니 팀원이랑 의견이 안 맞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하는 거일 수도. 그는 구독자가 6만 명인 것 위에 스튜디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 중 하나다. 171만 명이 보물섬도 스튜디오는 1개, 30만 명 돌잼도 1개, 심지어 160만 명 더블비는 스튜디오를 최근에 없앴다. 하지만 도징징은 제1의 스튜디오, 제2의 스튜디오, 제3의 스튜디오, 심지어 17번째 스튜디오도 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남의 집을 스튜디오라 하는 줄 알았지만 나무위키에 도징징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경민아.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징징선배 1번 스튜디오. 그럼 갈게? 동화가 된 것 같다. 도징징의 주 컨텐츠는 참교육, 몰카, 브이로그 등이 있는데 주로 채널에는 뷰티플러드, 진국이네, 돌잼이 많이 나온다. 그중 단언컨대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정경민이다. 정경민을 많이 조지는 이유는 정경민이 시간도 많고 돼지라 조지는 맛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플릭스라는 꽁트 컨텐츠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조회수를 보이지 않는다. 도플릭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도징징 구독자들이 만든 도징징 팬 채팅방이 있다고 글을 본 도징징은 본인 등판하면 좋아하겠지? 라는 설레는 생각으로 채팅방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도징징입니다 라고 채팅을 남겼더니 구독자에게 네가? 라는 대답이 돌아오며 그 채팅방이 강퇴를 당했다고 한다. 그 유튜버의 그 팬들이다. 까치산 유튜버 사이엔 한 컷만 귀신이 있다. 바로 한 컷만 귀신은 도징징인데 도징징이랑 눈만 마주치면 내가 한 컷만 가능? 이따가 한 컷 가능? 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전화로 한다고 한다. 야 성일구. 예? 나 내일 더블비랑 촬영해야 돼. 바로 작업해. 아
알겠습니다. 네가 작업 제대로 못하면 니네랑 찍는다. 아 바로 그냥 깔끔하게 작업 들어가요. 그래 그래. 오 사장님. 아 내가 무슨 사장이야? 통화 가능하십니까? 왜? 저희 내일 진국인의 촬영이 있는데 혹시 한번 내일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내일 50분 정도 되지? 아 네 잠시만요. 진호 선배님 내일 더블비 된다는데요 시간? 아 그래? 야 나야 내일 안 될 것 같아요. 더블비 내일 된다고 들었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되잖아. 제가 내일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네. 아 그럼 약 사갈게. 너무 콩팥이 아파요. 콩팥 사갈게. 콩팥이 사준다고 살빙에 팔아요? 아 팔죠. 뭐 제가 내일 알아서 넘어갈 테니까 내일 봬요. 끊어요. 안 돼요. 촬영하기 쉽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다고 한다. 까치산에는 8분 요정이 있다. 바로 무조건 영상을 8분 이상으로 만드는 도징징인데 8분 이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 있어 수익이 조금 나아진다고 한단다. 그런 8분 요정의 명언이 있는데 야 영상 8분 해야 돼. 아니 파돌리기 춤춘 걸로 8분 찍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왜 인사하고 고개를 안 들어요? 고개 계속 숙이고 8분 될 때까지 있는 거 말도 안 돼요. 구독자들에 대한 존경심. 와 나는 영상 1분 찍고도 8분을 뽑아낼 수 있어. 라는 명언을 남겼다.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랬다. 저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구독자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인사를 45초나 했다.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 영상도 8분이 넘겠지? 오늘은 아니다.